아이고 거사님, 우리가 네. 지금 여기 몇 곳입니까? 여기가요? 예. 1732 지리산 반야봉입니다. 예. 오늘 참 그 오늘이 10월 29일입니다. 예. 오늘 비가 오고 우박이 오고 바람이 불면인데 예. 예. 이런 날씨에 예. 그 우리 성주 스님, 예. 그다음에 박순옥 보살님, 예. 저 여여 거사. 예. 이 세 사람이 오늘 이렇게 강행을 해가지고 예. 8시 반에 예. 성삼재를 출발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거의 4시간이 걸려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예. 예. 아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보살님이 또 막 꽃달고 뭐 하면서 막 열심히 하시면 또 아침부터 예, 예. 분주할까봐 예, 예. 제가 조명법 조금 따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아 이거 고생한 것도 없고 그냥 조금 기도 끝에 네, 네. 조금 이어가지고 왔는데 예, 예. 맛이 없더라도 아 아니 무슨 말씀 소화하게 아주 아이고, 그냥 예. 요거 손가락 끼워야 됩니다. 아 스님 양쪽에 손 끼시고요. 아, 아. 예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드시라고 산에서는 예. 그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아 저는 입만 가져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한 개 더 주이소. 예 두 개 끼셔야 됩니다. 예. 손도 안 시리고 예, 예. 요 위에다 끼십시오. 요건 나중에 갈 때 비 안 맞게 안에 끼도 되겠네요. 예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아이고 굉장히 추워가지고 저는 이제 조명 손가락을 가지고 오려고 생각했는데 아 잘했습니다. 그게 제가 마음에 안 걸 자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이거 보살 하나 누구 스님부터 먼저 드시죠. 아니요 이게 제가 그 콩으로 만든 그 한번 보여주시죠. 햄이 있습니다. 콩 예. 넣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방풍이라는 거 좀 넣고요. 아 이거 김 좀 넣고 예, 예. 그리고 자 당근 이렇게 해갖고 금방 조물조물 해갖고 그냥 대충 버무려가지고 그걸 왔습니다. 자, 이 보살님 예. 이 하나 더 드리죠.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닐로 찍어서 예. 이렇게 드십시오. 그래갖고 아, 비닐로 아직 안 찍었습니까? 예, 보살님 이제 끼셔야 됩니다. 아직 추우셔갖고 손이 오늘 날씨가 너무 맞습니다. 추워가지고. 하여튼 뭐 날이 그래도 뭐 지금 비가 안 오고 예. 그 반야봉에는 그러나 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부고 한데 여기서 예. 저희들이 먹방을 좀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먹는 거 좀 먹고. 아, 제가. 예, 예. 여기 뭐야. 요거 오이 있잖아요. 예, 예. 오이 예. 조금 찍어 드시고요. 이거 김치 좀 가져갔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오그락치. 예, 예. 저는 이제 산에 다닐 때는 반찬을 많이 안 먹고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대충 버무려서 먹고. 예, 예. 공부하는 마음으로 온 거기 때문에. 예, 예. 선님부터 먼저 드려도 없을 수 있어요. 아, 예. 이래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대충 저렇게 하셔가지고요. 예, 예, 먹는 식으로. 그래. 여기 보고, 예. 예. 간이 거의 맞습니다. 거기 콧물이 납니다, 콧물이. 추워서 그래, 추워서. 바람이 납니다. 보살님들 요거를 여기다가 요걸 하나 좀 찝어가지고, 보살님. 요거를 좀 찝어가지고, 이렇게. 그래. 예. 맛있어요. 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꼭 씹어 드세요. 네. 맛있다. 그래갖고 씹어 드시고요. 보살님 김치도 아예 딱 떨어지잖아요. 얼른 드세요. 그래가지고 손이 얼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밭에 있는 거, 요것도 조금 해왔는데, 요것도 이제 요렇게 해서, 이거 위에 올려가지고. 아, 저기도 보살 같은데. 네. 그래서 요거 조금 올려가지고, 꼭꼭 찍어갖고 드셔야 돼. 저희 건물이 납니다. 예. 네. 저도요? 내가 나. 힘이다. 인생길이라는 게 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응? 그래도 우리 어떻게 1700 부지로 그렇게. 응? 중간에 간식 잠깐 한번 먹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무난하게. 좀 헤맸잖아요. 에이, 그 뺑뺑이 도는 거는, 그 인생에서 뺑뺑이 도는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이게 열리지가 않는. 부살님, 요거 한번 보다가 같이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부살님, 그쪽이 좀 불편한데 약간 일로 오셔요. 아이, 부살님, 원래 조금 오세요. 어때요? 그냥 이렇게 드셔도 죽지는 않겠죠, 그죠? 짜봉입니다, 짜봉. 김. 부장님. 김치도. 부장님, 김치도 거기다 살짝 올려서 한번 짜보세요. 부장님, 이것도 김치.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1700고지에서 먹방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뭘 반찬을 많이 안 갖고 다니고 살려고 그래서 날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하고 좀 골고루 넣어서 그리고 갖고 왔는데 아 봉사림 도시라고 내가 멸치 한 마리 없었는데 어 날라간다. 뭘 날라가는 거? 뭘 날라가는 거? 날라갑니다. 흙금이 나잖아. 죽죠? 저는 질산 반나봉 내 생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사님 요거 조금 조금 엄청 엄청했어요 밥을? 어? 흙물이 납니다. 야, 대단합니다. 마, 스님 덕분에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야, 이 여기서 진짜 그 뭐야 주먹밥도 제대로 넣기가 어려울 만큼 이 환경이 아주 엄청 맛있습니다. 아유, 빨리 갑니다요. 한 마디. 이거. 아니요. 어쩌냐, 어디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 올라올 때, 어, 막이 치고, 이 바람이 치고, 장난 아니었습니까? 사장님. 예. 털리지 마요, 털리지 마. 아, 굉장히.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 내 먹고 인생 안 살았잖아요. 또요. 사는 거 모르는 겁니다. 저도 전차 파란만장하게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파란 것은 색깔이고요. 만장은요. 예. 죽을 때 나가는 게 만장입니다. 죽을 만장에는 다 죽을 만장. 여기 우리 뭐 약주라도 있는가 싶어 불렀지만 약 조금 먹으면 사람 좋게 생겼습니까? 네. 네. 사람 달리면 약주가 있나 이렇게 감속으로 이 안개 속에서 약주가 아니고 뭐 또 하나 못 보겠습니다. 넣은 주먹밥 평상시에 이렇게 갖고 다녀보셨어요? 맛있어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맛있다고 막 고춧가루 막 후추도 한 번. 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고춧가루 딱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입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부사님! 네? 부사님 밥 없어졌어요. 아까다 밥이 좋습니다. 응, 물을 좀 주죠. 꿀물을 주죠, 꿀물. 아. 왜요?
추워요? 아, 춥다.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요거 다 먹었어 이제. 부장님 풀무에라도 좀 한 번 드시고 계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런 부장님. 네, 예. 제가 이제 중노릇 하면서 네, 예. 뭐 선방에서 다니면서 중간철에도 뭐 저 산도 다니고 그래 왔는데 예. 야 이런 상황은 저게 좀 겪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좀 먹어야 됩니다. 조금만 갑니다. 손님 몇 명 손님 몇 명 날라간다. 손님 몇 명이 좀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부탁합니다. 이렇게 손님 좀 김치를 봤습니다 보니까. 나가 자꾸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날씨가 내려가야지 내려야지 예, 잠을 하다가 사람 물 자고 버리고 요거 싹 집어넣어가지고 비늘에 딱 담글소리가 됩니다. 하나라도 버릴까가는 장갑을 요리 싹 벗고 있으면 되잖아. 예, 하나라도 했다가는 산신님한테 미움 받습니다. 요리 딱 할게. 예. 그래가지고 예. 딱 그거 나가거든요. 예. 했습니다. 예. 요거 요 나가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딱 싸서 갖다 놓으세요. 요거 쌌어요. 자, 이렇게 아니 한 번 더 싸야 돼. 이거는 그 반찬 모시고.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뭐 반찬이면 뭐 먹을 수가 없어. 예, 예. 일단, 뭐, 그래, 알고. 하여튼, 뭐, 그게 한번 고생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여기서 반대방에 철수를 하고, 예. 성삼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성삼대로 내려가서, 보살, 여기 저 장갑이 있다. 내 그 가방에. 새 장갑 끼라. 기다려. 예, 예. 손님, 그리 추운데도 지금 먹고 있습니까? 네. 역시 먹방이 대가네. 아, 대단하시다. 놀라이고요. 아이고, 대단하시다. 지금 또 열이 나거든요. 아, 열이 나요? 예. 그 발전소를 했고 어디고 뭐 가 있습니까? 핵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 참 대단한 시기입니다. 야, 저는 사과 한쪽 사과 좀 내놔 주시죠. 사과도 좀 하나 먹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부장님 이렇게 부장님 이쪽으로 해서 반야봉 한번 위에 가서. 내가 잡아드릴게요. 네, 일단 손에 앞으로 갖고. 없습니까? 지금 몸을 빨리 움직여야 돼요. 추워가지고 안 돼요. 네. 아, 이거 잡고 있어. 내가 잡아가지고 안 돼요. 저 사주 사과 하나 먹으랍니다. 내가 잡아드릴게요. 제가 알아서 들게요. 아우, 나는 이렇게 진짜 이런 상황, 야. 그날 또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어떤 반야봉 인사. 이게 돌아가 버린데 돌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 내가 나와요. 바깥 쪽으로 예, 저희들 반야봉 1732고지 지리산은 두 번째 높죠, 거산이? 반야봉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잘 타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환경이 굉장히 대단하네요. 열악합니다. 예. 예. 보살님 어쨌든 우리 단단히 채비해가지고 내려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